예약하신 분도 계실 거고 모르고 예약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고 예약하신 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 크루크루라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의 다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고사실이 발각돼요. 초등학교 그 딸 아이도 자기가 그런 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엄마도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서늘한 이야기다. 그래서 빈점, 어른이 어느 점입니다. 이 세븐스타에 나오는 일본 담배 세븐스타 아시죠? 거기서 이제 관광 담배로 나온 거에 이제 이미지 꽉 앞에다가 이제 사진을 세븐스타의 나무 사진이 실렸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세븐스타의 나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나무 종류는 떡갈나무고요. 요 저런 앞에 브로콜리처럼 생긴 요 한 그루의 나무, 요 한 그루의 나무가 세븐스타의 나무입니다. 지금 11시 방향에 있는 이 나무가 세븐스타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냥 나무인데? 그냥 나무야. 네, 여기서는 나무 하나만 가운데 나무가 애기 해가지고 부모 자식 나무. 그죠? 가운데 나무 희마리가 없죠? 네. 저거 2년 전에 태풍 맞아가지고 한번 휩쓸려간 거를 마을 주민 다시 꽂아놓은 거예요. 다 죽어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애기 나무는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싱가베리의 나무를 보러 갈 거예요. 여기서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곧 캥가베리의 나무를 보게 될 텐데 이 캥가베리의 나무는 일본 니산 자동차 아시죠? 일본 닛산 자동차에서 스카이라인 그 나왔을 때 광고를 만들었었어요. 그 광고는 그 자동차 안에 켄이라는 남자랑 메리라는 여자가 타 있고 뒤쪽 배경으로는 일본 관광지가 계속 슉슉 하고 지나가는 광고인데 그 슉슉 하고 지나가는 광고 배경기 중에 하나가 이 나무 앞이었다 그래가지고 오래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배경을 방해해버렸는데 네, 일단은 눈으로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체리 사 먹고 있어요, 체리. 저기 그 아주머니들이 거기 화장실에서 거의 다 물려받거든요. 농사에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돈이 되기 때문에 다들 물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여름이랑 겨울의 풍경이 굉장히 다른 게 온통 다 눈맛이고, 겨울에 오게 되면